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송금 서비스가 국내에도 활성화될 조짐입니다. IBM의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 네트워크에 부산은행은 국내 최초로 합류를 결정해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19일 IBM은 금융기관을 위한 실시간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와이어는 외환 거래, 국가 간 결제와 송금 속도를 높이고 최적화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결제 메시지 발송, 청산 및 정산 절차를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고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정산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이날부터 전 세계 47개 통화와 44개 금융 엔드포인트를 포함한 결제 가능 지역을 72개국으로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에서 각국의 현지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IBM은 전 세계 각국 참여 금융기관을 추가해 네트워크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는 기존의 복잡한 코레스 뱅킹 등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 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중간 과정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정산 시간 단축은 물론 거래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은 운영 효율과 유동성 관리 등 그동안 금융기관의 송금 서비스 문제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드와이어 네트워크는 IBM이 기존에 발표한 스트롱홀드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스텔라 루멘과 미국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국내 최초로 월드와이어 네트워크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브라데스코 은행, 리자일 산업은행 등 6개 국제은행이 월드와이어에 각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한 의향서에 서명했고 정부 당국의 승인과 검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의 원화는 유로와 인도네시아 루피와 필리핀 페소와 브라질 헤아라 스테이블 코인이 네트워크에 추가됐습니다. IBM은 향후 고객 요청에 따라 정산 가능한 통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